식당 사장님이 하셔야죠. 아니요, 저희가 딱 까불고 놀다가 지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임세현 식당 구독자 여러분, 안진걸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뭐죠? 김현성? 김현성의 호의여사들. 네, 그 네. 구린 이름의 유튜브 김현성의 김현성과 호의여사들. 아,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려운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 생방송 오늘도 어김없이 초대 손님 모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새내기세요. 네, 초보 유튜버. 네, 초보 유튜버입니다. 저희가 아끼고 사랑하고 육성해야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진지하게 왔어야 김현성 되는데. 김현성 호의여사라고 유튜브 가셔 서 구독 좋아요 한번 우리가 한번 좀 한번 선의를 베풀어 보죠 여러분. 네. 예, 이제 조심히. 450명인데 구독자. 네. 오늘 끝날 때 그래도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예. 예. 예, 안 되면 진짜. 그래도 700-800명까지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왜 막 웃었냐면 시작에 더워서 제 옆에 선풍기를 들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자꾸 입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선풍기를 들었냐. 근데 지금 약간 이효리 막 옛날에 바람 나. 근데 그 춤출 때 예, 이효리 막 선풍기 틀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효리 막 날리면서 머리 춤추잖아요. 날리고 예, 그 바람. 예. 그게 굉장히 인간들의 매력적으로 보인다. 맞아요. 이번에 그 역동적이고 댄스 유랑단 보셨어요? 네. 그게 뭐죠? 지금 이효리랑 그 화사씨랑 네, 화사랑 이효리씨랑. 이렇게 댄스 가수 여성 엄정화, 가수들이 엄정화랑 돌아다니는데 아, 진짜? 실제 이효리 씨가 엊그제 춤을 추는데 진짜 막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진짜 방송하는데 머리가 계속 너무 날리... 매력적이었어요. 자, 일단 김현성 오유사들 450명인데 먼저 500명 먼저 넘겨 주시죠, 여러분. 그렇죠. 500명만 TV, 네, 넘겨 주세요. 임생식당 TV에서 가서 500명 해주고 다시 임생식당 오늘 주인공 임생식당에 임생식당 오시고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와 임생식당의 자매들인 네. 인사이트 TV와 뉴스맥 TV도 함께 지금 생방송 해주시는데 어저께도 김현성 호유어스들하고 인사이트 TV 같이 하던데요. 아, 그러니까 어제 한 건 뭐죠? 간단히 그 민주 집권. 진보 집권 플랜이라고요. 이제 우리 일반 당원들과 함께 이 진보의 집권, 새로운 집권을 구상하자.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런 새로운 사람들, 그 당원들과 함께 진보 집권 플랜을 플래너로서 함께 저희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제안을 하고 집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음에 우리 김현성 호의여사들 내에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새로운 맞습니다. TV는 아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호의여사 안에 네. 프로그램으로, 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그 이정원 앵커님이랑 이은영 소장님은 하는 건 뭔가요? 아, 그게 이제 진보 집권 플랜입니다. 아. 저희가 초대를 해서. 거기에, 그럼 그분들 이정원 TV랑 이은영 TV랑도 같이 나가요? 네, 동시 송출되고요. 예. 이게 이제, 뭐, 우리 안진걸 소장도 호의여사로 저희가 초대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허니 라이브에서? 네. 아니, 허니 라이브에서 호의여사로 초대된 분들의 일종의 유닛 같은 거죠. 네, 유닛. 첫 번째 유닛. 네. 그래서 호의여사들 간의 일종의 새로운 어떤 핏을 맞춰서 민주 집권 플랜. 예. 민주당의 집권, 예. 이재명의 집권 네.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 저희가 이제 좀 게스트 소개를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썰을 너무 푸셔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안진걸 친구. 예, 김현성 이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맞습니다. 예전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디지털 보좌관을 오랫동안 역임하신 디지털 전문가입니다. 예. 그리고 박이랜다. 안진걸 소장의 대학 시절을 함께 다녔던 네, 누구보다 안 소장님의 약점과 그 이상한 과거를 알고 있는 분이시죠. 네. 그리고 저기 임세은 계보의 핵심 멤버잖아요. 그렇죠. 한 네, 10여 년 전에 임계. 결생됐던 임세은 계 임계의 민주당 안팎의 혁명적 소용돌이를 만든 그룹 임세은 계보 핵심 멤버가 임세은의 오른쪽 뭐 이렇게 손톱 정도 되는 거죠. 김현성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네, 맞습니다. 김현성 중소기업 유통센터 전 상임이사. 네. 김현성 현재 더민주 혁신 전국회의 디지털 소통단장. 디지털 소통단장 운영 예. 예. 그리고 임세은 사장님 말 못하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임세은 식당 TV가 3만 2천 명을 또 돌파했어요. 와.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3만 명 돌파 기념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 2천 명이 또 늘어난 거예요. 아니 일주일 만에 어떻게 그럴 그 수 있어요? 2천 명 도대체 어디서 오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 요즘에 막 늘어난 팀에는 스픽스하고 임세은 식당 팀밖에 없어. 매불쇼하고 나머지는 늘어나시지 않아요. 이게 아니,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야,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진짜로. 아,
그냥 뭐 저는 그저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아 진짜 아니 그 진짜 너무 부러워요 사실. 네. 사이다 발언을 열심히 하고 사이다 발언 촛불 집회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에서 열심히 발언하고 네. 방송에 나가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의 문제점 잘 지적하면요 찾아서도 들어와요. 윤석열 멧돼지 뭐 이런 거. 예,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풍요없는 말은 안 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윤석열 멧돼지. 윤석열 도구 베이비. 네, 저희, 윤석열 도구 베이비라고 저희 민주집권 플랜에서는 네. 개수작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개수작. 아.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윤석열의 개수작을 이렇게 한, 마지막에 한 사람이 야 윤석열 뭣도 모르면서 수능 응? 이렇게 하지 마. 개수작 하지 마. 하고 끝나는 건데. 네. 아니 이정원 앵커는 이 개수작이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안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개수작을 개수작이라 말 못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개수작을 뭘로 표현할 본인이 거야? 지금 JTBC 앵커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촛불집회 발언도 하고 사회도 보고 진보중도 연대 보수 진보중도 연대 발언도 하신 분이 개수작이라는 말을 못하면 어떡해요. 근데 개수작 욕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니 수작이 개같이 한 그리고 진짜 네. 김민석 정책위원장도 그때 가서 했잖아요. 기시다 윤석열 개수작 하지 마십시오 했거든요. 그 발언만 100만 가까이 봤어요. 네 거의 100만 봤어요. 엄청 돌았잖아요. 그 다음 김현성 부원장 촛불집회 때 윤석열이 실드 쳤던 과거를 사과합니다 하고 그것도 몇십만에 봤고. 네 맞습니다. 그게 팩트TV가 네. 교묘하게 이 썸네일을 만들어갖고 어? 왜 사과했나? 그래서 마치 제가 사과했나? 윤석열을 지지한 윤석열을 것처럼 윤석열을 사과한 것 같지? 네. 아니 근데 세 가지를 제가 사과했었죠 그때 첫째로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때 제가 정편의 패널로 나가서 윤석열을 출입했다 이런 너무, 사람이 검찰총장이 네. 돼야 된다 네. 라고 해서 사과드린다 잘 몰라봤다 흑역사죠 흑역사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진걸 소장이 작년 8월부터 네. 퇴진 행동을 했을 때 너무 이런 거 아니냐 아, 민주주의로 뽑힌 대통령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탄핵시킨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과, 안진걸 소장한테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과하십시오. 예. 네,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사과가 뭐였죠? 아, 그, 진짜 친한 후배가 윤석열 정부의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고 저한테 상의를 했어요. 근데 뭐 이미 결정되고 나서, 그때 제가 대통령의 실패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서민과 중산층이다. 예.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너라도 가서 잘 모셔라.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중간에 쫓겨났죠. 쫓겨났잖아요. 그분마저도 쫓겨났어요. 맞아요. 그분마저도 약간 쫓겨났어요. 약간 문제 제기하거나 비판했다가 쫓겨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제가 뼈아프게 사과를 드렸죠. 그 촛불 집회 때. 예. 예. 잘못하셨네. 우리 임센 소장님은 촛불 집회랑 진보 보수 중도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는 건요. 서울의 소리나 스픽 이제 스픽 쇼츠로 올라와 얼마나 서울의 소리 인기 쇼츠를 쭉 들어가 보니까 예, 예. 100만 개가 넘는 게 임센 소장님이 10여 개가 있어요. 쇼츠 여왕이잖아요. 쇼츠 여왕. 쇼츠 여왕이고. 예. 아 저도 100만 하나 넘었습니다. 서울 아 그렇죠. 서울에서 100만 넘는 거 봤죠. 그 오세훈 상원씨. 박원순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렇죠. 오세훈이가 다 없애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 5인 중 하나가 됐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경험을 신기한 경험을 요새 많이 하는 게 지난번에 어디 카페 야외 카페에서 잠깐 커피 마시면서 방송 터미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갑자기 길 가는 사람 지나가다 나를 알아보더니 빨리 사인해달라 그러는 거야. 어디서 봤다고? 어디서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 뭐 막 그 윤석열은 투명한 정부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게 쇼츠 내용이 그런 게 불법도 있거든요. 투명하게 해버리는 정부.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워낙 등등. 쇼츠가 진짜 쇼츠의 여왕이에요. 진짜 쇼츠의 여왕. 지금도 스픽스랑 서울의 소리 들어가 보시면요. 임생식당 TV에 네.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가 지금 108만. 스피스가 지금 40만 앞두고 있는데 저희 쇼츠 상위권에는 임세훈 소장님 다 있어요. 안진걸 소장도 만만치 않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냥 길거리 적폐설이니까 가끔 봐주시는 아니 근데 진짜 안진걸 소장 내가 볼 때마다 그 촛불집에 마이크 잡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원고를 네. 엄청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원고를 거의 진짜 보고 읽다시피 했어요. 이제 너무 떨려갖고. 근데 제일 신기한 게 어떻게 원고도 없이 그렇게 잘잘잘잘 하세요. 약간 아니, 단어만 적어놓고 그걸로.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정원들이. 그래서 임세윤 소장님도 양문석 박사님도 저희가 빡친 당을 꾸려서 이놈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제가 친구지만
진짜 깜짝 아니 진짜 저는 그때 너무 떨렸거든요. 너무 떨려갖고 제가 그때 몬스터라고 네, 네. 이 수험생들 많이 먹는 드링크제 있잖아요. 에너지 그거 마시고 갔었어요. 네. 근데 그거 마시면 굉장히 텐션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아~ 네, 텐션이 막 오르면서 엄청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떨렸어요 사실. 근데 그때 진짜 거의 보고 읽었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발언하러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저는 떨리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그 전 정부의 청와대 고위직 인사로 올라간 거였기 때문에 혹여나 말 실수가 있으면 괜히 문제될까봐 저는 이게 적어왔거든요. 실수 안 될 말로 그래서 하고 갔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되게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딱 막상 올라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쫙 이렇게 환호하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이게 이제 마치 방송 카메라 봤을 때랑 완전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건 완전 달라요. 긴장이 훅 되고 여기서 혹여나 내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나가 되게 그게 떨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촛불집회 첫 임세준 발언이 쇼츠가 엄청 제작됐고 100만이 넘는 게 두 개인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발언으로 원소스 멀티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세계에는. 아니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저 발언하고 나서 이제 오마이나 이제 일종의 팩트TV가 별도의 썸네일을 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네. 근데 막 진짜 수십만이 맞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김현성 저도. 발언. 자 지금 이 순간 김현성 TV 460명. 아 10명 돌파했고요. 실시간. 고맙습니다. 아,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전에 네. 자 우리 김현성 TV가 일단 이름이 김현성과 호여사들 게 이름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김현성 TV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조금 더 재밌는 그렇죠. 임세현 식당 같이 좀 재밌는 이름 있으시면 저희 김현성 여러분의... 맛집. 김현성 맛집. 김현성 맛집. 내 거 너무 카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 김현성 차라리 김현성 어사로 하든지. 김현성 어사. 근데 지금 임세현 식당 TV에 어저께 저기 안익을 TV에 출연하셨던 네. 순천 아명사 김문수 TV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임세은 교수님 화이팅. 김문수 선배가 또 아명사잖아요. 네, 이분들이 순천 아명사인데 꼬여서도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어제 임세은 소장님 의사연대 이기영 배우님하고 윤다운 배우님하고 네. 회합하고 있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진짜 네. 윤다운 이기영이면 또 굉장히 네. 윤다운 씨도 요즘에 막 많이 그 드라마에 네. 옛날 드라마 새 친구들 네. 에, 굉장히 그 약간 요즘 말로 하면 MG 이 신조어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던 그때 어마어마했죠. 드라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윤다운 배우님이랑 또 굉장히 친한데요. 맞아요. 또 닮았잖아요. 사연이 약간. 있습니다. 여자 윤다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윤다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윤다운. 요즘에 여자 앉은 건 아니에요? 아니요. 여자 앉은 걸 여자 변희재 이제 여자 이재명까지 나왔습니다. 요즘은 여자 이재명이에요. 여자 네. 갑자기 여자 이재명. 사기꾼들에 의한 사기 대선. 사기 대선. 사이다 발언한 다음에 아니 근데 사기 대선은 네. 맞죠. 이준석 기자 이준석이 양두구육. 네. 양두구육이 사실 사기 얘기인 거잖아요. 그보다 더 약한 표현이 양두구육이 뭐냐면 양의 머리인 줄 알고 샀더니 개구기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엄청난 사기고 옛날에. 네. 일단 가장 큰 사기가 뭐냐? 우리 김건희 여사 눈물로 호소하면 나는 내조만 하겠다라고 하고 입속실까지 없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 나 되지 않겠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김건희 보기 싫어서 안 찌를 사람도 마음 돌렸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봐 광폭행보를 넘어서 거의 미친 행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검찰총장이 주가 조작 엄단하겠다. 이건 진짜 너무 기지 않아요? 이제 김건희까지 엄단하려고. 그러니까. 대검찰청도 반란 일으키나 보다. 잘했나? 압수수색 하는 거지, 그러면. 예. 아니, 가장 주가 조작의 지금 상징이, 아니, 통장 매매 했다는 거잖아요. 예. 주가 조작의 상징이 김건희, 최은순 그 양대 산맥이죠. 예. 아니, 소주 한잔 임창정이는 통장 매매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지금 김건희는 통장 매매하면 뭐, 그건 무죄인가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그게 12시에 만나요, 주가 조작. 살짝 꿈, 통장 매매. 8만 주 팔아요. 근데 이혼석이가 네. 내가 보기엔 윤석열 김건희한테 반기 든 거네. 그러니까 저건 진짜 완전히 갑자기 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 니들 까불면 니들 칠 수 있어. 아니 그렇죠. 지금 뭐 실제로 같이 조작했던 사람들은 실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다 재판 받고 있고. 그리고 진짜. 실제로 대선 때 윤석열 그 당시 후보가 주가 조작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실제로 다 손해보고 팔았고 그 사람과도 손절했고 골드만삭스 출신이라서 우리가 계좌를 맡겼다. 근데 네. 손해봐서 이제 연락도 안 하다 했더니 뭐야 그 뒤로도 다 거짓말이었어. 맞아요. 그 뒤로도 네. 실제 그 손해봤던 구간만 제출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맞아요. 그 이후에 그 뭐죠 그 매매를 주선했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그 사람과도 연락 지속적으로 하고.
그 사람이 있었던 사무실에 엑셀 파일에 김건희 엑셀 파일에 나와서 그 매매 현황까지 다 나옵니다. 역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 너무 잘. 아. 자, 똑센 가센에 박수 한번 해 주세요. 일반적인 얘기인데. 아니 근데 매불쇼에 가서는 왜 이렇게 못해요?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진짜. 아까도 나한테 아니 보고 따지시는 거야. 이렇게 야무신데. 그 사이에 임세은 식당이 구독 동제 100명을 돌파했고요. 아 진짜로. 김현성은 이동경님께서 김현성은 누구세요? 임세은 파이팅. 앉은 걸 말씀 줄이세요. 그러나 이상호보다는 적다고. 아니, 감사합니다. 이상호는 누구예요? 이상호는. 이상호 구말리스 대표 기자입니다. 아, 네. 아, 아니 근데 제가 앉은 걸 친구라 그러면 이상호보다는 말이 적어요 제가. 네. 아니 근데 아무튼 앉은 걸 친구라 그러면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냥. 아, 저는 좀 이따 6시 반에 성남 촛불행동이 성남 시국회의가 여는 첫 번째 윤석열 퇴진 집회 연사에서 6시 반에 먼저 가니까 말 조금 하는 거. 잠깐 여기서 많이 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벤트. 네. 임세은 소장님이 얼마나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냐면요. 차가운 도시 여자 차도녀나 차가운 도시 경제학자 차도경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출연 여기 오시면 출연료를 받아요 우리가. 아 정말로요? 출연료 내고 나오시면 인생경제부서나 안딩글 TV 홍금 내라. 아이, 그럼 진짜. 제가 이제 네. 그 김현성 안딩글 함께하는 사람들 이기 회장도 아시다시피 네. 꿈속 청년 장학금의 안딩글 TV 수익금은 100% 우리 가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진짜 내 회장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벌써 여섯 번째. 네네네. 네, 맞아요. 일곱 명을 지금 뽑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절차 돌렸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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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김현 가난한 유튜브들은 도와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가난한 그러나 유튜브를 줘. 가난한 유튜브들은 현금을 저 출연을 듬뿍 줘라. 그래서 자 임세은 대장님 평소에 두 배가 넘는 출연료 찾아왔으니 이 김현성 TV 유린이 유튜브 유린이 김현성 TV 제가 가난한 이제, 유튜브를 도와라는 얘기는 나를 도와라라는 얘기였는데 또 잘못 알아들으셨군요. 아 임세은 식당은 진짜 가난하지만 유튜브 아닙니까? 수익 창출 영원인 가난한 유튜버. 수익 창출 영원이어도 유린이들 도와라. 네, 아, 김현성 TV라든지 저번에는 우리 실제로 그래서 그 한진이 시사발전소 네. 그다음에 나두짐 TV 우리 사무실 왔거든요. 네, 네. 그때도 저희가 없는 돈에 출연료 드렸어요. 시사발전소는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 후배들 청년들 유튜브니까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김현성 의원사 아까 누구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동동님께서 아, 전 민주연금 부원장 민주당 네, 좀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네, 전 중소기업통센터 상임이사 박원순 시장 최장기 디지털 보좌관 현재 더민주 혁신 전국회의 상임운영위원 겸 소통단 디지털 소통단장 그리고 김현성과 호여사 TV 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자 진짜 임세은 TV와 인사이트 TV와 뉴스맥 TV와 안진걸 TV가 연대 이름으로 듬뿍 출연료를 오늘 드리는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근데 두꺼워. 진짜 진짜 두꺼워. 지시를 잘 이해하셨습니다. 이거 5만 원짜리면 굉장히 많은데. 천 원짜리. 저 질감을 드리기 위해서 만 원짜리로 이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로 수십 장입니다. 예, 이게 뇌물인데 이거.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눈물 나네요. 네.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김영희 님께서 자랑스러운 임다르크. 아, 임다르크. 이승현 님께서 처음 왔어요. 아, 처음 오셨어요. 지혜강 님께서도 민생경제연구소 답내냐면 어려운 분들 우리는 더 부자들한테 출연료를 뺏고 어려운 분들한테 출연료를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계의 경제민주화로 우리는 안재현 소장님이 실현하고 제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지난번 저 그 중소기업 유통센터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안 소장님이 한 번 입금해 주셨나? 아 조금 어려우실 때 네, 실업자일 때 제가 실업자일 네. 때 아 이렇게 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아 너무 또 약간 치아 정잣돈이 돼서 우리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꼭 정말 열심히 안진걸 TV가 가는 길 함께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제 두 분이 본격적인 이제 토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TV 여러분 급발진이야.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인생 식당은 다음 주 안에 4만 명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아, 근데 진짜 빨리 늦네요. 네, 지난주에 TV는... 3만 했는데 3만 2천이 발표. 와. 다음 주 안진걸 TV 10만 돌파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임세은 식당 팀 4만. 4만. 김현성 호의사들 1,000. 네, 공도 돌파자. 그다음에 네, 우리 네. 우이종 TV 5만. 그다음 박예슬 톡톡 TV도 만 명 돌파했으면 좋겠고요. 아, 이런 이제 우리 자매 TV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하나만 드릴게요. 좀 이따가 일부 쇼부터 노영의 디너 쇼 스픽스 네. 임세은 소장님 전격 출연하십니다. 아니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 갑자기 땜으로 나 땜빵 나갑니다. 땜빵 아, 여러분. 그걸 땜빵이라지 말고 전격 아, 출연이라 말자. 전격 출연. 전격 출연. 전격 출연. 아까 나드 스픽스 갔더니 백운기 정치분석 갔는데. 박진영의 마키아벨리의 송영길 전 대표님 오셨더라고요. 내일 토요일 1시에 공개한대요. 네. 노디션은 생방이라서 좀 이따 7시 50분부터 정말 팬이 많은 분이죠. 노영희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의
대담, 적격 대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스픽스는 네, 많이 몇 와주세요. 몇 번 부르더만 이렇게 안 불러줘요. 아 노영이 그 디너 그때 제주도 가기 전에 잠깐 나와갖고 내가 튕겼더니 안 불러주시네. 왁자지글도 두 번 나오고 안 불러. 제가 임세훈 소장님하고 저는 아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말씀을 아니 이따가 이따 상처 받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약간 재밌는 상처. 그 스태프들과 제가 간단하게 소주를 한잔 하다가 들었는데 좀 재미가 좀 별로 없어서 조금 유보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좀 훈련을 쌓았고 조금 재밌으면 다시 부르겠답니다. 더 재밌어서 가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임 소장님 진짜 의리 쓰시다. 말 안 하네. 상처받을까봐. 저는 친구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뭐 더 단련해서 가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 예. 아니, 근데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이것도 관련된 것 같아서 박원순 시장님 유족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는데 뭐 내용 아는 거 있으세요?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본인은 이제 강력하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먼저 본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되게 그 가운데서 악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CCTV도 본 정철승 변호사가 다 공개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서 전 이건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철승 변호사의 말을 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CCTV를 그 조선일보가 일보를 했거든요. 아하, 또 조선일보인가요? 네, 조선일보가 일보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짜짓기해서 자기들이 편한 부분만 했는데 그걸 아예 정철승 변호사가 전체를 공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했던 내용이 짜짓기다라는 게 보여졌던 거고 저는 뭐 정철승 변호사의 그 당시 그 긴 반론에 대해서 상당히 뭐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호의사에도 나오셔갖고 호의사기도 하시고요. 네네. 이것은 이렇게 직접 모든 남성들, 특히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성희롱이나 이런 언동 정말 조심해야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작으로 악용해서 누군가 정적이나 비판자를 죽이려고 하는 집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근데 지금 노컷 뉴스 저 헤드라인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악의적인 헤드라인이에요. 박원순 유족 대리. 사실 지금은 아니거든요. 안한지 오래됐죠. 네, 안한지 오래됐고요. 저렇게 악의적으로 헤드라인을 잡고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아니 박원순을 욕대기하는 거기도 하고 정철승 변호사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박원순 사건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하는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기자. 저는 진짜 나쁜 기자다. 정직하게 보도하는 기자는 아니다. 저 기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 환경이 비단 민주당과 이제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상혁 위원장 그분도 오늘 지금 아예 기각됐죠. 기각되고 이동관까지 앉혀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번 기각 이후에 바로 선임하고 청문회 절차 걸칠 것 같은데요. 정말 이동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동관이 보수적인 법조인들 또 이 한상혁 장관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거라는 저도 인용될 많았거든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요건이 안 맞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건 인정했더만요. 그건 인정했더만요. 보니까 판사들도. 그러니까 법원마저도 완전히 정치 검찰이나 윤석열 눈치를 보고. 맞아요. 또 법원마저도 일부는 정치 검찰하고 내통해서 범진보계에서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본인이 수사받았다는. 앙심을 갖고 있다는. 근데 그 수사한 게 윤석열인데 그 과잉 수사한 게 윤석열 한동훈인데 윤석열 한동훈한테 앙심을 가져야지. 그걸 왜 지난 정부나 범진보 기업 인사들한테 그런 보복을 하냐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누군가가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입니까? 라고 말했죠. 윤석열이 그랬죠. 깡패지다고 있는 깡패지. 맞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하는 짓이 야당 죽이기 야당 관련 범진보 기업 인사들만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냥을 하고 있는 거죠. 송혜연 전 대표가 진짜 형사소송법 배울 때 본인이 이제 고시 공부할 때도 그러고 그다음에 연설에서도 수사는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악마하고 마녀하고 사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가 되는 순간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을 남기더라고요. 그렇게 연설에서도 배웠대요. 실제로. 수사를 누구라도 이제 연설생들이 검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본인 정말 싫어하고 악마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무죄인 증거나 유리한 증거 나오면 반드시 그걸 공개해야 되는데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구속영장만큼 네. 사전심의가 필요하, 오죽했으면. 압수수색이 얼마나 남발되고 인권에 반하는 압수수색이 네. 많았으면 법원에서조차도 압수수색 조, 이제 그 사전 구속영장처럼 실질심사 해야 된다. 그렇죠. 나는 잘하자.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근데 네. 97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때 마치 검찰들이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면 아 진짜 뭐 수사를 막는 것처럼 되게 저항을 했거든요. 엄청났어요.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네. 근데 지금도 진짜 마치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를 하거나 사전심사를 하면 마치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압수수색영장 네, 본인들이 네. 수사를 안 하면 뭐 마약 수사가 안 되는 것처럼 막 네. 이제 호도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마약 수사의 거의 90% 이상을 경찰이 네. 하고 있는데. 네. 아, 사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자판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뭐 99% 네. 된다는 그러니까 신청만 나오는 네. 수준인데 그게 이제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굉장히 모욕적이고 또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지금 이면주 기자 같은 경우에 네, 원래 뭐 속옷까지 막 네, 뭐 속옷까지 네. 만질 만큼 그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치욕스럽죠. 치욕스럽죠. 그 신발까지 신고 들어온답니다. 네. 집안에. 네. 그 무슨 이건 저는 많이 당해봤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일단 일만 두 명 정도 와서 얌전하게 하면 이렇게 방어권도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압수수색 현장은요. 최소 10명에서 다구리로 오는 거죠. 수십 명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쭉 와요. 집에 온 거 아니에요? 네, 아침에? 차량 집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침부터 막 그러니까. 사람 정신이 없어요. 가족도 있고, 아, 네, 자녀들도 네, 있는데, 얼마나 자녀들도, 모욕적이에요. 모욕적이고, 위압적이고, 막 뒤져요. 막 따지잖아요, 영장 보여주면. 근데 원래 그렇죠. 영장 안에 있는 것만 뒤지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거잖아요. 돼 있는데, 이제 따지잖아요, 그럼 보여주면서는. 이번에 최강원실로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보좌관들까지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 8명 있었는데, 8명은 핸드폰 다 뺏어가 버렸다잖아.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그때서 막 보여주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민주의 인권 후퇴하는데 아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재명 대표님의 이번에 국회 명연설 윤석열 한동훈이 완전히 급당황했는데 그 계속 체포동의안 내가지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네. 민주당이 어떤 일도 못하게 하고 네. 총선을 공작을 했는데 슬슬 던져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정치 공작이 분명하니까 거부했지만 이제 내가 당당히 네. 실수가 했다. 네. 그랬을 때 압구정 정권이라냐 그랬잖아요. 압수수색 정권, 구속 남발 정권, 정치 보복, 정치 공작 네. 정권. 정쟁. 근데 제가 두 분이 다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두 분이 다 유튜브에서 그 말을 내가 먼저 했다. 페이스북에도 올렸거든요. 전 페이스북에 5월 8일 날 임세은 소장님도 어디 스픽스에서인가 아 이건 내 빡친 당해서 제가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임세은 소장도 빡친 당해서 압구정 정권이라는 건 제가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했는데 아, 그래? 두 분이 누가 먼저 한 거죠? 누구야? 언제 누가 먼저 했어? 저는 진짜 제가 6월 8일 날 페이스북에 압구정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올해 6월 8일? 나 6월 전에 얘기한 거 같은데. 근데 일단 소장님 진지하게 하신 아니, 분이에요. 그 전에 얘기하고는 있었는데 네. 제가 페북에 얘기한 건 그때였어요. 아무튼 뭐 아, 저는 공동, 유튜브에서 공동 저작으로 공동 저작으로 하시죠. 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치 검찰. 아, 전 정치 보복. 전 정치 검찰. 정치 보복. 아. 그래 갖고 제가 이제 그 삼행시도 제가 네. 저기 그 최보라에서 네. 최진봉이랑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네. 아, 그러면 두 분이 이재명 대표님보다 두 분이 먼저 이야기했고 아 그럼 확실하죠. 이재명 대표님이 좋아하는 두 분의 유튜브를 이재명 대표님이나 참모가 보고 아 모르겠어요. 아마 제 걸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렇게 정리하죠. 역사라는 네. 것은 이제. 역사라는 건 역사가가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선점은 누가 한 것인가. 아니 너무 고마웠어요. 대표님이 진짜 보고 있구나. 그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때 저는 3월달부터 들었어요. 시중에 떠돌던 얘기입니다, 다. 아, 나도 어디 가서 들었어. 3월달부터 듣다는데, 네. 제 느낌에는 임세훈 소장님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뭐, 네. 꾸준히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 텅디 PD님, 김현성 부원장님, 임세훈 소장님 세 분이 이야기한 것을 네. 이재명 대표님이 들은 것으로. 근데 저는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압구정 말고, 네. 그 전에 이재명 대표님이 했던 얘기가, 또 제가 했던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아니, 이재명은 민생을 얘기하는데, 네. 윤석열은 자꾸 이재명만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만 얘기한다. 재밌네요. 이 얘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했는데 네. 실제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했어요. 진짜로 왜 이재명만 얘기하냐. 민생과 경제를 얘기하지. 이재명 대표 전화합시다. 뭐 보고 했는지 전화하세요. 대표님 도대체 뭐 보고 얘기하시나요? 왜 다 카피만 너무, 하십니까? 너무 좋았다 그냥. 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자꾸 카피하고 그러세요. 왜? 그다음에 아니 저는 지금 이재명의 호의 여사 저기
김현성 부원장님은 리더십 연구 조소장이고 맞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운영위원장이긴 하지만 리더십 연구에 매진하신 분이거든요. 네, 리더십. 예, 네, 그래서 윤석열 리더십은 평가할 네, 게 없다라는 명 토론을 했는데 네. 임생소장님 제가 공동소니까 응원해 주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이 임생소장 또 따라한 게 있어요. 아, 그래? 어, 오포 정권. 아, 오포. 오포 정권이 했는데 그 한 달 전쯤에 춘천에 집회에서 네. 임생소장님이 오통 정권이라는 걸 오통? 이야기해요. 오통. 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오통. 저는 거기에 또 오통이 뭐예요? 자, 불통. 머리는 꽝통. 머리는 하는 짓은 꼴통. 꼴통. 어, 야당과는 먹통. 먹통. 국민과는 불통. 불통. 빠져 있는 건 술통. 아. 그래서 오통 정권이라 했어요. 이거 괜찮네. 저는 이재명 대표 그걸 보고 그게 또 쇼츠가 수십 만이 돌았거든요. 아니, 오통 괜찮네. 네. 어, 딱딱딱 떨어지네. 그걸 보고 꽝통.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이 친 임세은 계란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임세은이 비선실세 드러나니까 비선실세라고? 보여주고 싶었나봐 임세은 소장님을 그걸 살짝 틀어서 오포 정권 제가 네. 이번에 수능 사건 보면서 네, 네, 네. 6포다 먹는 6포 말고 네, 네. 하나 더 포기하는 게 있다 네. 교육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아, 교육을 포기했고 6포다 오포가 뭐냐, 뭐냐면 경제, 경제 민생 외교 국방 아니요 경제, 이제 민생, 정치 아니에요? 정치 포기, 외교, 외교 그다음에 외교. 하나 더 포기했으면 국민을 포기한 거다. 네, 6포. 교육 포기, 6포. 교육 포기입니까? 교육 포기. 7포, 6포가 되네. 네, 그리고 제가 이 포기는 이 배추를 세는 단위예요. 한 포기, 두 포기. 그래서 배추 정권이다. 혹시 이런 식으로 유튜브 하시나요? 구독자 안 늘는지 왜 알겠는데? 재미없다. 죄송합니다. 배추 정권이다 했어요 제가. 김현성 호위호사들 왜 안 늘는지 알겠다. 왜 죄송합니다. 막 터질 거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지 알겠는데. 아니 근데 그날 괜찮은데 신인기보다 나왔는데 내가. 저기 두 번 나가셨죠? 네, 두 번. 그 지금 두 번 나가고 다른 TV로 밀려난 분이 두 분 있어요. 아, 강윤경 변호사님도 지금 김용민 TV에 가 계시더라고요. 어디든 불러주십시오. 지금 네. 허니 라이브가 끝나갖고 제가 서울의 소리 허니 라이브 끝나갖고 여유가 있습니다. 아, 허니 라이브가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어제 아, 어제 100회로. 이재원 앵커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하러 가셔야 네, 되니까.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게 돼서 불어주시고. 100회를 마지막으로 어제가 이제 끝났고 허유사도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목요일 뭔가 시간이 있으신 분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근데 진짜 임생소의 그 오포 정권은 멋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쇼츠 진짜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오포가 오통. 아니라 오통이라니까. 아, 아니, 오통 정권. 오통 괜찮네. 이재명 대표님 아니, 오포. 세네. 그냥 어. 깡통. 깡통 괜찮네. 네. 무지. 무지한 거잖아요. 깡통. 머리는 깡통. 주어는 없습니다.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없습니다. 이런 강렬한 게 없네 내가. 그때 그 연설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강렬함이 없대. 네? 엔데믹이 끝나고 팬데믹이 끝나고 네. 윤데믹이 왔다. 근데 윤데믹의 증상은 무지 무치 무능 삼무라고 얘기했는데 어... 아 이게 통이 괜찮네 아니 무가 삼무까지 아니라 한 7무 8무 10무가 나와요 무지 무례 무도 무식 무 무속 무당 뭐 다 할 수 있죠 저도 무도. 저도 항상 그거 했는데 그 이야기는 되니까 저는 오고 정권이다 어, 오고 고물가 고유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어.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아니 코인폭락, 아니 윤석열 정부를 규정하는 이런 이거 하는 대회 한번 합시다. 그렇죠, 그렇죠. 어? 재밌다. 3이나 5도 해서 네. 대회 한번 해. 대회? 어? 대회. 김현성 TV랑 임세은 TV랑 안윤 TV랑 하는 진짜 이 대회를 한번 해. 우리종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가 다 연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규정하는 말 민생경제연구소 네토크가 윤석열 정권을 재밌게 재밌게 규정하는 말. 이벤트 일단 예를 들면 뭐 오통, 뭐 예를 들면 오포 예를 들어주고 칠무 정권 그렇죠. 그래갖고. 가장 멋진 재미있는 그 한 걸 한 사람을 출연시키는 거죠 뭐. 예, 좋습니다. 어디 출연시킵니까? 아니 우리 연합 TV에 연합 TV에, 예, 연합 TV에. 한번 성출하는 거야 그냥. 근데 저 채널 이름 하나 생각났어요. 아, 뭐는? 아, 말씀하십시오. 5포 6포 얘기하시니까 방구석 옆포 어때요? 옆포? 옆포? 네, 옆포 옆포. 아, 옆포 그 뭐라 해야 돼? 스나이퍼 옆포. 아, 옆포. 네. 아, 알았어. 삼국지 옆포? 어, 네. 아. 그러니까 방구석 여포 TV? 예, 그래가지고 길다 길어 근데 아니 근데 여포를 느낌을 해가지고 그럼 김현성 여포 TV? 괜찮네 김현성 여보 TV는 어때? 야 여보 김현성 이놈아! 제대로 자 여러분 김현성과 네. 호여사 TV 아 너무 재밌네요 지금 아, 이런 거구나 유튜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시네 아니 지금 아, 김현성 호여사 네? 아까 450명에서 네. 466명 16명입니다 네, 16. 제가 지금 성남으로 가야 돼요. 퇴진 운동, 퇴진 집회로 제가 가기 전에
470명은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지금 안진걸 네. 소장님은 6시 반에 일어나시는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안진걸 TV에 들어가신 분들은 다 나오셔서. 아, 네. 그러네, 그러네. 인생식당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인생식당 TV하고 네. 김현성 TV 찍고. 네, 허예사들. 인사TV까지 네. 찍고 와주십시오. 아니, 제가 그 집회 현장에서 그냥 네. 예고도 없이 그냥 스트리밍 켜봤거든요. 네. 거기서 그때 한 200분 정도 오셨는데. 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40분밖에 안 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아, 아니 되게 예민하시구나. 난 잘 안 보는데 사실 아예 그냥. 근데 이제 지난 촛불 집회 때 임생수는 튀더라고, 틀더라고 네. 라이브 방송을 200명 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5,000명 왔어요. 아니 오마이에 최진봉 최보라를 나가며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분을 챙겨요. 최진봉이. 네 맞아요. 그래갖고 자기는 1,000명 실시간으로 안 보면 너무 수치스럽다. 어? 아이고. 아, 약간 아이고, 수치스럽기까지 합니까? 근데 1,000명은 넘어요 항상. 수치스럽기까지는. 거기는 150만 구독자. 네. 그리고 150만. 150만인가요? 152만입니다. 아. 오마이TV 생방송 제가 할 때 월요일 날 10시 하잖아요. 네, 네. 만 명도 넘은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최진봉 교수님 그걸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를 에이. 뒤에서 시기 질투하고. 아, 그 얘기하겠다. 평균은 자기가 더 약하는 거예요. 평균은. 그럼 맨날 그래요. 안진걸 TV 나가지 말라고. 그 몇 명이나 보냐고. 아니 그때 나오시겠다고 뭐 엄청 인생식당 나가지 말라고. 오원희 최진봉 교수님 우리 나오시겠다고 그때 엄청 전화까지 하시고. 오마이 TV도 몇천 명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시작하는 거죠. 최진봉 교수님이 이제 애정으로 장난쳐주신 건데. 은근히 세속적이에요. 예. 세속적인 세속목사. 돈지각봉. 지각진봉. 돈진봉. 예, 지각봉. 지각봉인지 아세요? 여러 방송 뛰다 보니까 늦는 거야. 진짜 많이 돈진봉 지각봉. 아 그래서 제가 다 힘드시면 좀 몇 개 넘기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나. 전혀 안 나. 네. 여러분 혹시 최진봉 교수님 아는 분 있으면 제가 지금 최진봉을 꼭 전달해 주세요. 도마에 올려놨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돈진봉, 세속진봉, 지각봉, 욕심봉, 방송 두 개씩 김현성하고 그래. 임세현한테 넘겨라. 넘겨라. 최진봉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타도하자. 네, 좋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셋은 최진봉 교수님을 그럼요. 엄청 좋아하고요. 우리는 뭐 최진봉 교수님은 사랑합니다. 집회, 그다음에 진보보수 연대 집회 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최진봉 목사님 아마 TV 만들면 진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아직은 없고 아... 최진봉 교수님이 또 노복만 TV만 있어요. 핵심을 찌르는 발언으로 유명하시죠. 노복만 나가기 이른바 싫어요. 이른바 하나만한 병로. 그게 말이 되는 아니, 겁니까? 100번을 양보해도. 100번을 양보해. 맨날 양보해. 100번을 양보해도. 맨날 양보하고 아니, 맨날 말이 안 돼. 늘 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쉽잖아.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최진봉은 한 프로만 보면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한 프로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아, 예, 반복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니, 저도 네. 이제 방송하다 보면 같은 날에 같은 주제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얘기하기 약간 민망해. 네. 왜냐면 그걸 뭐 물론 다른 그렇죠. 시청자분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약간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근데 정말 똑같습니다. 네. 카피 앤 페이스트. 그리고 이렇게 되게 빨라요. 그래서 래퍼라는 예. 개념 있잖아요. 예. 래퍼 진봉. 래퍼 진봉. 예. 말이 엄청 빨라요. 임세훈 소장님은 재밌는 게 TV 유튜브마다 팔색조예요. 그러니까. 부캐가 엄청 많은 거잖아요. 빡친당에서는 빡친당. 완전 빡쳐 있고. 빡친당 나왔다. 빡친당에서는 막 이제 텐션이 올라가서 예.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예. 막. 윤석열을 타도하자. 막 소리 지르는. 빅과요 막. 네. 하, 어, 그치 우리 윤석열도 훌륭하시죠. 여사님도 훌륭하시지. 어, 완전 다른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예. 가서.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봤는데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아이고야 이놈들아. 아이고야 잘한다. 와, 아이고 이놈들아. 아이고 뭐 이런 거. 근데. 소리 상을 드립니다. 저는 네, 네. 냉철한 분석가로 또 바뀌어요. 네, 상을 드립니다. 자, 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상 좀 줘요. 네. 우리 상 한번 줘. 우리 둘이 상을 준다. 아, 이거 상을 드리면서 하는 이제 네, 뭐 이제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옛날에 하셨죠. 그래가지고 상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 하죠. 자, 이제 매불쇼. 이제 매불쇼. 매불쇼. 완전히 얌전한 사람 바뀌어. 어버버. 아, 근데 댓글이 많아요. 왜 나왔냐. 뭐. 왜 나왔냐. 아니. 전체적인 평가, 누구냐. 전체적인 평가는 왜 좋은데, 왜 정영진 씨 앞에서만은 얌전한 아니, 강아지가 되냐. 얌전한 강아지. 제가 본날 하필 그 춘향이 그 영정을 두 분 나오시기 전에 맞아. 두 분이 보여준 거예요. 정영진하고 최욱이 보여줬어요. 야, 남원에서 이 춘향 영정 이제, 이게 말이 이게 되냐. 18세냐. 어. 어? 거의 40세 아니냐. 막 그러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현전하는 춘향이 아니냐. 현전하는 춘향이래. 아, 진짜로. 그 댓글이 많더라고. 현전한 춘향인데 가서 병막금이었죠. 병막금. 근데 그날 하필 또 화장품 얘기하는데 진짜 여러분 여기 오해가 같아요. 있는데요. 저는 제가 그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 나는 그거 하기 싫었어.
근데 그 주제로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근데 하기 싫은 거 한 거지. 아까 증권사기 좋아서 그런 거 얘기해. 네. 어? 그런 증권사기 이런 거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미 매불씨에서는 임생소장님은 없으면 안 돼? 저기 체육정영진 앵커님 두 분하고 임생소장님은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만들어졌어요. 네. 무슨 에피소드가 있어? 뭐 저 정영진 MC님 눈을 못 마주친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이 또 선글라스로 네, 서로 네. 쳐다보기도 하고. 엄청 부끄러워하시대. 네. 이상형이래요, 이상형. 아, 이상형. 네. 아, 어제 뭐 이상형 했다면서요? 어제 이상형? 김재원. 살인미소 김재원님 있잖아요. 네, 김재원. 탤런트님하고 통화하셨어요. 통화를 했다고요? 윤다운 배우님이 연결해줬어요. 아, 진짜? 자주 먹는데. 어, 김재원 친하다고 굉장히...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살인미소. 살인미소. 그러니까. 거기, 김재훈 배우님. 거기는 나중에 이제 애 때문에 애 키우는 것도 애기 나오잖아요. 애기가 진짜 귀엽던데.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빠 닮아서 귀여운 것 같아요. 편스토랑이 나왔었어요. 제가 아, 맞아요. 요리하고 막 이런 거. 애들 얘기해주고. 근데 지금 안진걸집 꿈의 거처님이 엄청 재밌는 이야기 주셨는데 네. 노봉만 TV에서 서승만 우리 개그맨님 네, 네. 우리 또 항상 응원해 주는데 네, 네. 최진봉 목사 14로 강등시켜 버렸대요. 세속적으로 돈 밝히니까 목사하지 마. 당신은 집사해! 최진목 집사 돼버렸대. 집사 됐어? 그럼 최진목 그걸로 집사로 일어나냐? 아, 집 살 수도 있겠다. 예. 돈 모아서. 예. 아, 여기. 아니, 노봉만 싫어한다니까, 최진봉이. 꿈의거체님이 또 올렸어. 네. 걸크러쉬 임센소장님은 매불쇼에서만 요조숙녀가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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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운호 문님께서 임세은 귀여워. 네. 임 소장님 좋아하고, 응원하는 분들이 엄청나요. 아, 팬덤이 팬덤 많더라고요. 나 약간 자아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네, 자아가. 자아가 여러 개인 것 같아요. 부캐. 어, 네, 진짜. 얘 부캐. 요즘에 부캐가 유행이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일부러 컨셉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정일영님께서도 임센티비 좆대꾸알 해달라고 그러고. 좆대꾸알. 아, 우리 김현성 보이어사도 지금 페이스북에 좆대꾸알 해달라고 막 써놨던데. 네, 네, 좆대꾸알이 네. 요즘에 지금. 근데 우리 딸한테 얘기했더니 이제는 좆대꾸알 쓰면 안 된대요. 옛날 말이 옛날 말이래. 아, 그럼 요즘 무슨 말 써요? 모르겠어요. 그 얘기 안 가르치시면서 아빠 좆대꾸알 쓰지 마 그러던데요. 일단 김현성 보호자들 구독자 467명, 제가 470명이 돼야 상담 그래도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세 명만 빨리 와주세요. 제가 470명 되면 얼른 후다닥 뛰어가려고 그래요. 성남에서 오늘 7시부터 야탐역에서 그러니까요. 성남 시민단체들이 첫 퇴진지표라서 제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 연사거든요. 포스터에도 이름이 올라갔잖아요. 네. 아무튼 잠시 후 성남 야탐역? 예, 네, 야탐역에 가시면 우리 일단 7시까지 네. TV는 다 본 다음에 야탐 저기 그걸 보고 청취타파 TV라든지 하거든요. 네, 네. 네. 노디쇼 그다음에, 보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다가 7시 분에 노디쇼로 가면 되죠. 스픽스. 근데 이제 오 재밌다. 인사이트 TV 본고님께서 배추증권. 네, 배추증권 괜찮죠? 그다음에 네. 김현성 본장 임증 안녕하세요 임생수 사장님 오늘 응원하며 경청합니다. 본고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쿠아님하고 본고님하고 네. 천사대교님은 인사이트 통해서 저희 엄청 응원해 주신 분이고 진짜 인사이트 TV 대표님이 제 대. 네, 인사이트 TV님도 대단하고 대박이에요. 대단해요. 뉴스맥 TV에서는 한비님이 항상 저희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김현성 670명 대하죠. 집에 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467명. 아 저를 안 보내려고. 지금 네. 세 분만 와주세요 여러분. 그냥 쬐세요. 안진걸 소장이 정말로 쬐. 끝까지 여기 계시길 바랍니다. 쬐는 거 어떨까요? 안마르타님. 아니 여기서 그냥 김현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어때? 네, 중계로. 아, 실시간. 줌으로. 아, 여기서 그냥 실시간으로. 여기서 줌으로 연설하는 거야. 아, 실시간으로 연설을 하면 아. 저쪽에 아, 보여주면 되잖아요. 시민 여러분. 네, 방송 되잖아. 안진걸 팀 연결하는 거죠. 네, 실시간으로.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소원 안진걸입니다. 임재훈 소장님과 김현성 의사님과 일하고 있습니다. 됐다 요거 이제 아, 잘라서 내보내면 되겠다. 아, 괜찮은데 이런 신박한 방법을 네. 찾아보게요. 네. 자 이제 저는 갈 준비를 할 테니까 김현성 460명 가다가 제가 470명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 아 이건 원래 임생식당 TV라서 저도 저 손님이기 때문에 먼저 가도 되고요. 네. 뭘 먼저 가도 되는 게 어딨어. 임생식당과 안진걸 TV는 윤석열 퇴진 탄핵 앞장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저희 둘 중 한 명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김현성 부원님 제가 정말 사랑 응원하는 정말 우리 민주당 안팎에 정말 최고 인재가 오셨거든요. 또 10년 전부터 임세은 계보 예. 좌장을 자처하는 분. 그래서 두 분이 아마 더민주 혁신회의나 예, 예, 맞습니다. 민주당 혁신행동 예, 상임 뭐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도 출범했는데. 맞아요. 뭐 조금 믿업지 않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가면서 저도 볼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자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임센식당 TV 뉴스맥 TV 여러분 임센 잠시 김원성과 호요사 네. 가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센식당이 오늘 주관한 방송이니까
갑자기 민생식당 TV로 몽땅 몰려가서 네. 동정을 300명, 400명, 500명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빡친당 1호 당원은 데모하러 가고요. 자, 두 분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멋지게 발언해주세요. 집회하고 토요일날 촛불집회, 일요일날 청주 4시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집회 집회. 오늘 부사랑 안 합니까? 안 와요? 부사랑 안 합니까? 저 집회가 일요일은 집회 가야 돼요. 네. 저기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기로 했잖아요. 아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청주에서 오시면 발언. 아 이거 청주. 근데 청주 너무 네, 사람 네. 많아가지고. 네, 네, 아니 근데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발언한 사람들 네, 대부분 자르고. 네, 네. 자르고. 뉴페이스만 하겠어. 네. 조상호 변호사. 저도 했잖아요. 전명덕 변호사. 네, 네, 네. 이분도 발언 시키고. 다음에 가면 다음에 어디예요 다음? 다음이 7월 30일 포항입니다. 포항 가겠습니다. 포항. 그래도 제가 발언 안 하면 좀 섭섭해질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양문석 임세은은 발언이 고정이에요. 네, 김용민 변희재 A 둘이 같이 하면 되겠네요. 맨날 같이 해요. 여기만의 고정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 태극기 촛불 집회를 먼저 시간 분이 김용민 목사님하고 변희 네. 대표님이에요. 네. 작년 6월 달부터 네. 저희가 퇴진 행동이 퇴진 운동 하기 전부터. 네. 그다음에 이 진보 중도 보수연대의 상징하고 분노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양문석 임세은의 빡친당 공동 대표. 그렇죠, 대표예요. 그렇죠. 이 네 분은 그러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발언 안 하면 안 돼요. 나머지 분들은 좀 해도 안 해도 아무튼 7월 30일 날 포항에 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우리 아들도 막 휴가 나오고 막 그래갖고 집안이 예. 아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요? 예. 7월 15일 날 서울에서 있는 전국 집중 집회 때 그때도 제가 끝나고 진보 알겠습니다. 중도 그때도. 보수 결의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진보 중도 보수 결의대에서는 발언 못했잖아요. 했어요. 한번 했죠. 언제 했었죠? 지난 집중 집회 때. 아 집중 집회 때 잠깐 했었죠. 네. 어, 예. 그때 제가 탈핵과 탄핵을 동시에 집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많이 기억나. 근데 저는 진짜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 호여사들 471명. 오, 그래요? 와, 와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500명 넘어가는 겁니다. 예, 넘어가. 예, 아무튼 뭐 임세은 식당에서도 좀 이렇게 예, 예, 지금 많이 가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또 임세은 소장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 갑자기 왜? 잘 다녀세요. 가실 때도 참 시끄럽게 가셔. 운전 조심하시고. 재밌게 가려고 예. 그러는 거죠. 네, 끝나고 전화하세요. 끝나고 전화하세요. 아, 운전하면 차 막혀서 전철로 와요. 아, 예, 예. 아, 이제 이게 유튜브 감성이구나. 오늘 진짜 예.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 그동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 이렇게 못 하더라고요. 왜, 왜, 왜? 아니, 왜 같이 그렇게... 하는 팀이 또 약간 좀 점잖잖아요. 이은양 선배. 저도 뭐. 굉장히 점잖은 편이에요. 예. 아시지만 제가 사적으로 말이 많지가 않잖아요. 어디 가면은. 그냥 말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임세은 소장이 혁신행동도 같이 하고 있고 혁신회의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뭔가 어디 다 들어가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혁신행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주인공이에요 오늘. 본인이 혁신행동에서 지금 발언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명을 많이 냈던데? 아 성명을 냈는데 제가 그게 방송 시간에 항상 겹쳐가지고 그 기자회견 같은 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보니까 혁신행동에서 여러 차례 일종의 대의원 제도 문제에 그쵸. 대해서 대의원 제도 그 이게 좀 바꿔야 이거 된다. 된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 그리고 중앙위원회가 민주지. 투표하는 이런 비례대표제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위원이 한 700명, 800명 정도 되는데 네. 이른바 이제 중앙위원회 구성이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그 다음에 현직 뭐 시, 군, 뭐 시장, 도지사, 군수 예. 뭐 이런 그 뭐 구청장 등등 하니까 사실상 그분들로 거의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뭐 여성위원회의 거위급 간부들, 임원들, 뭐 위원장, 부위원장 예, 이런 맞아요. 분들이니까 대부분이 사실상 당의 기득권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투표하는 게 너무 이 당원의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심과 예. 멀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본인들끼리 갖고 있는 이런 그룹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비례대표를 만들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다 대표된 예, 게 있죠. 과다 대표된 그분들이.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혁신행동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다수의 이제 많은 권리당원 우리가 권리당원이 130명 정도 130만 명인가요? 그렇죠, 130만 예, 정도. 130만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많은 권리당원에 비해서 그 일부 소수의 의견이 과연 당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거 당원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된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혁신행동이 얘기하는 거나 혁신회의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혁신위원회, 그러니까 혁신이 너무 많이 붙어갖고 너무 우리 시청자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혁신행동은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았거나 아니면 출마를 예정하는 분들이 몇 분이 한 8분인가요? 9분인가요, 지금? 어디? 혁신행동. 지금 12명? 네, 12명 정도 분들이 네. 선도적으로 뭔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제안을 받아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전국에 한 20만 정도의 권리당을 모으겠다라고 준비한 게
혁신회의죠? 네, 민주당 혁신회의. 네, 네. 이건 두 조직은 민주당의 당내 조직은 아니잖아요. 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고, 이 공식적으로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번에 이제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근데 이번에 혁신위원회에서 저는 네, 뭐 의원들을 네. 많이 못 들어게 한 것,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번에 이제 불체포 권리에 대해서 네, 민주당 그쵸. 차원에서 아예 모든 사람한테 하자. 이거는. 네. 좀 사실 좀 위험하죠. 지금 당대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당대표는 네. 선제적으로 나 스스로가 먼저 가겠다. 네. 나는 표결도 하지 마라. 나는 이 권리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질렀는데 저는 당대표는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만 어쨌든 견제를 하는 장치로서 이 불체포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 탄압을 받지 그렇죠. 말아야 되는 어떻게 네. 보면 하나의 보완 장치로 과거의 독재 정권이나 네. 과거의 어떤 굉장히 힘 있는 대통령 시절에 네. 결국 야당이 떳떳하게 어찌 됐든 의사당에서 그렇죠. 네. 말할 수 있었던 견제 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삼권 분립 차원에서 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만들어 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불소추 네. 특권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다 견제와 네. 균형 장치의 한 부분인 건데 이걸 당 차원에서 안 하겠다? 그거는 여당일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야당이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 탄압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뭐 특권이라고 말하는 사실상 권한이고 권리인 건데 이거를 야당에서 한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과 같은 검찰 독재 이렇게 그렇죠. 무도한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검사 독재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눈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야당 당사를 두 번이나 침탈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벌여요. 네. 심지어 민의의 정당이 국회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겁이 없잖아요. 네. 겁을 상실한 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러한 권한 자체를 미리 내가 먼저 포기한다는 거는 개개인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당 차원에서 한다? 저는 이거는 이게 바로 이걸 혁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 정권에 맞서서 네. 야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게 우선순위냐?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한 문제적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첫 번째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오늘. 혁신위원회에서 첫 번째 제안하는 걸로 일종의 어떤 얘기시냐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을 하자.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가결하겠다고 일단 당론으로 정하자. 이 두 가지를 지금 첫 번째로 제안한 거잖아요. 그 네. 당에. 네. 위원회에서. 그럼 이거 안 받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게 그렇다고 혁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는 권한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권한 내에서 이 무도한 정권과 싸우라는 게 혁신입니다. 그렇죠. 왜 이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다 갖다 버립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아니 서약을 통해 갖고 본인들이 오히려 저는 오히려 권리인데. 헌법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라면 개헌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이게 뭐 의원들이 아니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서약하자. 아니 저는 이런 것보다는 여당이 아니 이게 헌법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자. 대신 그 전까지는 자기들은 서약하겠다. 이러면 모르지만. 이 서양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 안 하면 끝이죠. 안 하면 끝인 거잖아요. 법적인 뭐 굴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여당 의원들도 130명 뭐 그 정도 되는데 60명밖에 서약 안 했어요 지금. 예, 예, 예. 엊그제 뭐 어젠가 김기현 모아놓고 하는데 60명밖에 나와서 이거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나머지는 뭐 자기가 서약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막 그렇게 전체가 다 서약하고 막 가결 당론으로 정한다 이걸 먼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그게 당내 혁신의 1순위냐 우선순위냐 그게 지금 급한 일입니까? 일이냐 그렇죠. 우선순위로 놓고 보면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 저도 그런 결정 보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임세훈 소장님이 생각하는 당내 혁신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혁신위에서 다뤄야 된다. 우리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민주주의. 된다. 예, 당원 민주주의. 그리고 여의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너무나도 심하게 의원 중심적인 정당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어떤 의사결정도 그렇고 뭔가 행동도 그렇고 그렇죠. 배치 달아라. 예, 예, 배치들만 뭐 배치 없으면 억울해 살겠지.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억울하면 배치 당하나.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히려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권이나 이런 권한들을 오히려 더 버리고 당내 이런 민주주의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될 거. 그런 여러 방법들이 이제 아마 있을 건데 그건 이제 한 번씩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죠.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다음 총선의 룰을 네. 혁신위원회에서 다음 총선의 어떤 공천 과정을
의제로 다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도 상당히 좀 말이 많아요. 네. 이제 뭐 위원장이 잠깐 언급을 하자마자 저 비명계들 일종의 뭐 이야기하는 진짜 멸칭으로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말이 되냐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혁신이는 다른 걸 다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혁신 자체가 공천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러면은 이 공천 룰 갖고 무슨 뭐 이런 막 개파 싸움 하는 것 같이 보이면 국민들이 그걸 말 실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혁신이 굳이 지금 왜 필요하다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이제 지금 역할과 네, 네. 그 전에 이제 장경태 혁신이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것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른바 지금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코인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냥 별개적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마치 뭐 지도부 멀쩡히 뽑힌 지도부에 대해서 혁신이가 또 와서 이중이잖아요. 이중 구조 아니야? 이게 왜 너무 좀 비정상적인 구조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결국은 지금 뭐 의원들이나 관심 있는 것은 본인들의 재선이나 네. 공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는 지금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보기 되게 한가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혁신은 오히려 뭐냐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갖고 있는 권한 최대한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랑 싸우면 됩니다. 그게 혁신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당내 통합되고 우리끼리 저기랑 싸우면은 사이 안 좋다가도 서로 이게 약간 협동하잖아요. 이게 막 빡친 당해서 이런 모습이야. 나도 이런 거지. 왜 또 갑자기 빡쳤지? 그래서 저는 진정한 혁신 그리고 진정한 지금의 시대 정신은 네. 저렇게 무도하고 국민의 삶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고 경제도 관심 없고 외교도 관심 없고 오로지 본인이 술 먹고 외국 나갈 생각밖에 없는 네. 이 정권과 싸우는 마치 깡패처럼 수사권을 보복으로 하고 있는 이 정권과 우리가 함께 스크럼 짜서 싸워. 그게 혁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이 가장 큰 혁신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 자체에 대한 너무 한가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은 혁신이 자체에 대한 좀 문제제기가 있네요. 네. 왜 지금 왜 굳이 필요한지 굳이 필요하냐. 그리고 장경태 혁신위에서 논의했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마무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 뭐 한 40개 정도 무슨 의제를 뽑아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한 개도 다 동의하지 않는 게요. 예를 들어 뭐 동일적 삼성 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적 삼성한테 계신 분들은 반대하겠지. 그렇죠. 싫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기득권처럼 보이고 혁신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그런 건 다뤄야 돼요? 안 다뤄야 돼요? 혁신이에 대해서. 아, 그런 것도 전 다뤄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 당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대전에 있는 분 그분 5선인가 6선인가 그러지 그렇죠. 않으십니까? 5선 가까이 5선. 5선.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이 저는 당내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당내 비판만 하고 맨날 지도부 내려와라 대표 내려와라 얘기를 언론에다 갑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부터 가르면 혁신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뭐 굉장히 뭐 뜨거운 말씀하셨네. 장경태 혁신위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 자체는 고스란히 또 혁신위에서 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혁신위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국에 또 혁신위원을 뽑아갖고 의제를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혁신안을 제안했던 또 당원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연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든 이 장경태 혁신위가 만들어 놓은 뭐 40개여 개 정도의 의제는 지금 이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이게 가부 정도는 정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혁이 뭡니까? 가죽혁을 가죽, 써요. 네. 그럼 가죽이 그러니까 소의 가죽이 벗겨내는 게 9번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져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9번의 아픈 과정이지. 긁어내고 해야 되니까. 또 생기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혁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뭔가 포기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런 혁신은 적어도 지금 기득권 갖고 계신 분은 절대로 본인들이 아프고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국민께 혁신으로 보여질까요? 일단 나부터 국민께 반성하고 내가 뭔가 이 나라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지고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고 아무도 반성한 사람 없고 오히려 내 기득권 내 것만 갖고 있고 내 거 아무것도 포기 안 하면서 남에게만 그거 포기를 강요한다? 이게 무슨 혁신으로 보입니까? 빨리 말 잘하시네요. 몰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어. 이런 근데 왜 매불쇼만 그럴까 나는. 그러니까 아니 매불쇼에서 거기 가면 내가 정지될까? 내가 정지돼. 아니 임세윤 식당 보시는 분들 진짜 와 이게 진짜 청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아무튼 임세윤 식당에서도 많이 좀 호의 여사로 넘어와 주세요.
지금 아직 에. 200분이 안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유, 네, 대단하시다, 그래도. 네. 아무튼 3만 정도의 구독자에서 실시간, 이게 사실 저 허니 나이브 하면 이 정도 봐요. 120만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에서 실제로 어. 아 근데 대단히 실시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대단하다. 네, 임세은 네. 식당이 보니까 네, 네. 액티비티가 있네요. 보니까 네. 살아있는 구독자들이네. 살아있죠. 네. 네, 유산균 같은 거네. 예. 네, 근데 정말 근데 제가 갑자기 틀어도 네. 막 오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알림 설정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알림 설정도 해 놓고 이게 카톡으로 또 온대요. 그래서 설정을 해 놓은 게 있나 봐요. 제가 방송 시작하면 갑자기 시작하거나 해도 그래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전 또 너무 고마운 게,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제가 그 전에 TV조선 나갔었잖아요. TV조선에 나갔을 때. 그렇죠. 그때 TV조선에 탄압받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예, 탄압받았죠. 네. 근데 그 TV조선에 그동안 한 10개월 정도 나갔어요, 네. TV조선에도. 오. 근데 그때, 이거 이 댓글 보면, 전 그때는 유튜브 거기서는 뭐 댓글 아예 안 보는데, 네. 그 댓글을 유튜브에 거의 전투를 하고 계십니다. 아,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몇몇 분들이 네. 거기 이제 보수 이런 분들의 댓글을 그냥 공격하는구나. 네, 근데 제가 말을 하면 저는 당연히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나 그렇죠,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세게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세게 얘기하기 조금 그 분위기가 그래서 전 방송마다 이렇게 좀 수위를 맞추는데 예. 거기서도 그냥 그 언론적인 비판에 대한 거와 팩트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댓글에서 뭐 저 뭐 좌파 빨갱이 뭐 북한 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 뭐 외모 비평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우리 저를 응원해주신 분이 여기 투입 오셔가지고 엄청 싸우고 계시. 그러니까 이게 PI나 이렇게 개인 브랜딩 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나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내가 반대하는 것으로 내가 규정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걸 반대하는 따라서 나는 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네. 보면 임세은 소장은 싸우면서 자기 규정이 된 거예요. 진보 이런 유권자들한테 네. 그래서 우리 지지층한테 굉장히 강하게 인상으로 남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TV조선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극적인 장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정말로 사기 대선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출연했는데 그 댓글이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때. 거기가 이제 그날이 업무가 마비가 됐어. 임세은 쫓아내라. 임세은 네. 패널 무슨 이런 내가 패널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백운기 앵커 같은 경우도 이 KBC에서 네, 네, 네. 마치 쫓겨난 것처럼 이제 돼서 네. 결국 스픽스에서 굉장히 구독자나 굉장히 실시간 방송을 맞아요, 보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뭐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 소장도 어떻게 보면 상징화된 게 아닌가. 아, 뭐, 일종의 그럼 영광이죠. 아이콘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저희 TV조선 와서 고생하게 싸워주신 여러분들 제가 아이디도 웬만큼 다 알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안 나가니까. 우리 안에서 또 이게 굉장히 열심히 네. 논리를 아까 뭐 오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그런 어떤 규정 짓는 말들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분들이 그냥 그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이 술자리나 밥자리에서 네. 네. 써먹어요 또. 네. 이재명 대표가 야, 이 정부는 오포 정부고 압구정 정부다 정권이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막 써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규정.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상황실, 커맨드 센터 같은 거죠. 네, 지금 네, 임세은 네. 소장이 일종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이걸 듣고 있다가 아 지금 귀에 딱 꽂히면 이제 술자리나 밥자리에서 야 뭐 야 윤석열 이렇다던데라고 네. 이제 본인의 얘기처럼 네.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포 예. 역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잠깐 좀 소개를 드려드릴게요. 네, 네, 네. 사랑 뒤엔 이별님이라 이분은 정말 제 방송 다가가지고 맨날 싸우시는 분입니다. 네, 네, 네. 요새 너무 편하시다고 네. 제가 TV조선 안 나가니까 아. 1대 1700으로 싸우셨다고 TGK님 아, 이분들도 요새 편하시다고 하는데 아, 편하시면 안 되는데 열심히 알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막 그 일주일 만에 2,000명 되고 막 이런 게 또 이런 분들이 또 열심히 알리는 네,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저희 그 다른 방송에 오셔서도 네. 엄청 막 얘기 또 응원 댓글도 많이 날았다 해주시고 아. 매우 감사하죠. 네, 빨리 네. 뭐 김현성과 허위 여사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네, 빨리 여러분, 오세요. 아 여러분 편하면 안 됩니다. 자꾸 방송마다 가셔서 댓글 도배를 해주세요. 막 이래. 아이고. 우리 저지 응원해주시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아. 아. 요구하는 게 많아. 저렇게 지금 안진걸 소장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게 많아. 이렇게 서 있네 지금 안진걸 소장이. 아 옆에 있구나. 거기 있는 것 같네. 네.
아, 귀에 피날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아니, 아니 오늘 그, 오늘 소식 중에. 네. 홍준표 시장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당했습니다. 네. 야, 진짜. 아니, 나 볼 때 무슨 블랙리스트 써놓은 것 같아. 네. 근데 왜 이렇게 쫌생입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그냥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 합니까? 그러니까 좀 묘하게 지난번 집시법, 그러니까 퀴어 축제와 관련돼서 네.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 간에 네. 굉장히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뭐 역대급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무원들끼리 지금 부딪힌 거니까. 거죠. 예,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도로를 해서 집회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네. 경찰은 집회 시위와 관련돼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합당한 시위다. 네. 공무원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이 이렇게 그 도로를 막고 있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진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여러 가지로 좀 우연의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는 홍준표 시장이 어쨌든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뭐 치열하게 윤석열 이렇게 그렇죠. 대립했고 네, 경쟁자였죠. 경쟁자였고 네. 그러고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도 좀 가끔 쓴소리를 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유시민 장관과 한번 아, 네, 대담에서도 뭐 약간 대통령을 포기한 듯한 그렇죠. 뭐 초보라서 뭐 초보라서, 잘 못한다. 그렇죠, 정치 잘 못한다.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과 네, 만나서 네, 그렇게 비판을 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표와 단독 회담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대구 경북 방문한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만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야당에 관련된 인사를 만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 둘이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영수회담처럼 네, 보였었잖아요. 보이면서 네. 이제 논의도 했고 이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낱낱이 비판을 했고 그렇죠. 둘이. 그러니까 네.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어. 그러니까요. 이것들 보게.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이상한 또 상당히 뭐 이게 지금 뭐 이게 그 혐의가 네. 대구의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으로 네, 네. 사전 선거 운동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구의 SNS, 대구의 방송 온라인 방송이 홍준표 홍보 방송을 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이다. 네. 뭐 이런 정도의 혐의인데 좀 과잉 대응 비례성의 원칙에서 그렇죠. 보면 상당히 좀 과잉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너무 좀 감정적인 게 저는 보인다라고 네, 네. 이제 판단이 되죠. 그래서 맞아요. 물론 문제는 있었던 건 맞습니다만 네, 네. 이게 그래도 여당의 특히나 보수의 그렇죠. 심장인 대구시장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인데. 또 차기 대권 후보일 수도 있고 또 지난 선거에서 대선 후보였고 예전에도 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네. 시절에 대선 후보였던 당대표까지 지냈던 그러니까요.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통령 이 경찰의 단순히 판단으로만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의 대통령실에서의 절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허가가 있지 않고서는 베트남에서 허가를 했을까요? 네. 어떻게 어디 이게 홍준표 압수수색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거 들어왔는데요? 좋아, 빨리 가. 했겠지. 조빠가. 조빠가. 했겠지. 아 진짜 잘 됐다 이놈 이런. 진짜 코미디 같은 정부예요. 그러니까요. 코미디 같은 정부. 코미디는 국민을 즐겁게 하고 네. 엔돌핀을 돌게 하지. 이거는 코미디가 그냥 헛웃음. 아이고 미친 거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요. 코미디도 아니에요 그냥 예. 엽기야 엽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수능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이거 일종의 대통령이 친 사고를 계속 막으려다 보니까 정말 네. 더 점점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뭐 킬러 문항 핀셋 제거 뭐 이런 무슨 뭐 그렇지. 이게 무슨 뭐 외과적 수술도 아니고 그러니까 뭘 제거해요? 죽여. 뭐 킬러고 준킬러고. 그러니까 그럼 살인자 뭐 준살인자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킬러 킬러 맨날. 이제 이주호 장관도 정말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한번 했잖아요. MB 때. 네.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굉장히 처신이 정말 너무 짠한 부끄러워. 게. 아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입시 전문가라고 교육 전문가라고 아는데 대통령 대단히 전문가라고. 아이고 진짜 지로기마도 이런 지로기마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교육 전문가야. 아 정말로 저는 진짜 교육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교육 전문가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냥 수사만 한 사람이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문학 관련한 문항이 6월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관련한 문항이 교과서 외에 나온 거예요. 국어 언어 영역에서. 근데 여러분
교과서가 18개예요. 18종이죠. 18종의 예. 교과서인데 문학 항목은 공통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 내에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비문학 항목은 교과서에서 내게 되면 네. 어떤 교과서에서 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금지돼 있어요. 비문학 항목을 교과서 내는 게 안 돼요. 왜냐면 특정 그 문학의 지문을 쓰면 그 교과서를 밀어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못 쓰게 돼 있는데 그걸 교과서에 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18개 다 공부해야 되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그 언어 국어에서 18종이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국정 교과서 한 개만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했었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추측이 들고. 근데 이제 그걸 가서 이제 이주호가 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올바르게 전했겠죠. 뭐 이렇다더라. 어? 교과서 밖에서 내는 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국어 교사들이나 이제 일반 수험생들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얘기하고 이렇게 출제자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또 청와대에 보고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부터 무슨 킬러 문항? 그냥 준킬러래 또 이제. 네, 킬러 문항이 또 이제 막 부각된 거예요. 네. 원래는 사실 비문학 이거에서 끝나야 되는 건데 비문학과 융합형은 이제 안 한다 네,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네. 킬러 문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킬러를 그럼 수학은 어떡할 건데? 수학도 킬러 문항 없을 거야? 그러니까. 과학은? 사회는? 영어는?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일타 강사들 그러니까 일타 돈 킬러 많이 문항을 마치 일타 강사들하고 이 지금 뭐 출제자들하고 네, 네. 이 짜웅에서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변형시키고 야.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이철규 사무총장은 킬러 문항 일타 강사들 범죄자라고 아니 뭐?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세금을 안 냈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 아 범죄는요 주가 조작 같은 게 범죄예요 여러분 아니 에? 무슨 멀쩡히 본인 강의하고 있는 사람을 범죄자로 보면 이 세상에 범죄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어? 여당의 사무총장이 그것도 보수당의 사무총장이 자유경쟁시장에서 아니 본인들이 진짜 끝없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분들도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분들을 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아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안에서 아니 자기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그걸 예를 들면 사기를 쳐서 네. 사기니까 문제다 아니면 서로 막 그 뭐 댓글을 달아갖고 얘를 해코지해서 뭐 그런 범죄를 잡아내면 모를까 그냥 100억 200억 번다 그래갖고 네. 그게 그냥 범죄자다 그럼 압수수색 해야죠 그럼 손흥민은 구속영장 해야죠 손흥민 이강인은 어떡할 그러니까요. 건데 몇 백억씩 버는데 그 범죄자입니까? 아니 그 대장동 50억씩 번 대장 50억은 어떡할 건데요 그럼 가만히 있고 코인 사기 쳐가지고 피해자 양산한 김기현 아들 같은 사람은 뭐 어떡할 건데요? 주가 조작한 김건희는 어떻게? 그리고 땅 양평 공지구 땅 사기친 그런 건 어떡할 건데요? 진짜 기가 막 이건 진짜 농지를 갑자기 용지 변경해가지고 아파트 올려서 700억 수익 낸 이건 어떡할 건데? 이거부터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들 노하우와 본인들 노력으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검찰을 통해서 하면 모를까. 아니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범죄자다, 범죄다 이렇게 워딩을 하는 건 진짜.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그러니까요. 뭘까 이 사람들은. 압수수색 해야 된다니까요. 일타 강사들. 구속영장 청구하고 잘하시는 거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진짜로 너무 이해 못할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을 진짜 아니. 전화 인터뷰 하고 싶어요. 범죄? 아 그래요 그래요. 누군데요? 사이트 TV. 예. 하고 끝내야지.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방송을 끊는다고? 듣고 인사이트 TV 강민수 대표님 전화 왔어요. 왜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왜 뭔데?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야? 여보세요. 네네 들리세요. 아 형님 방송 듣다가. 예. 예. 형님, 예. 멜빵은 내 트레이드 마크인데 형님하고 나오면 어떡해? 뭐라고? 멜빵. 아. 더워갖고 벗었습니다. 아, 네, 형님, 그 항상 응원하고. 잘 어울립니까? 아, 내 트레이드 마크인데 형님 그러시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 형님 그 지금 저 수능 관련된 얘기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네, 형님, 이게, 그,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는 거가, 제가 이제, 이 신림동 학원가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인사이트 TV의 네, 강민수 대표입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7999 공무원의 PSAT 문제 출제 위원이었어요, 제가. 네, 이제 그러니까, 헛소리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딥다 까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형님. 네, 자, 임세윤 소장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네, 우리 사랑하는 임세현 소장님. 아, 네, 전화까지 주시고. 아니, 그 응원하려고 안지고 소장님 없으시니까 오디오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매번 챙겨버릴게요, 지금. 고맙습니다. 네. 네. 그 후유사 나 출연하라는 얘기 좀 하지 마. 아유, 나오세요,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저는 이게 뭐 킬러고 준킬러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서 큰 그림을 봐야지. 그렇죠. 이런 거, 이런 디테일한 하나하나 갖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공무원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학부모와 지금 당장 닥친 학생들의 이런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거며, 그게 뭐 사교육과 연결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혼란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교육 시장 달려가고 있어요. 아, 그럼요. 이게 혼란스러울수록 네. 컨설턴트들이 판치게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리고 실제 이게 교육법을 어겼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교육법 안에 입시와 관련된 내용의 변화는 4년 전에 미리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항상 입시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그래서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네, 아무튼. 정말 저는 이 정부가 잘하는 거 난 하나라도 난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칭찬을 할게. 한 칭찬 한번 해? 잘하는 거 단 하나라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 네. 잘하는 거 뭐야? 조작밖에 더 있겠습니까? 압수수색. 조작. 네, 그리고 조작. 그동안 조작해왔던 것들도 네. 있잖아요. 뭐 태블릿 PC를 비롯해서 변희재 대표의. 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벤제프 주장한 태블릿 PC 그것도 있고 또 지금 경력 조작, 학력 그렇죠. 조작, 맞아. 주가 조작. 조작이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조작정권이네. 예. 조작정권이라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무튼 제가, 뭐 임세윤 네. 식당 임 소장님 뭐 오늘은 마무리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벌써 이제 한 시간 정도가 흘렀고요. 예. 네, 이제 오늘 또 오셨는데 내가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좋아요 좋아. 예.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 구독 예,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예, 예. 김현성 호의 여사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금요일 밤에 이렇게 저는 항상 감사한 게 금요일 밤 굉장히 바쁘고 그렇죠. 또 이제 다음날 토요일이다 보니까 뭐 여행 가는 분들도 있고 불금인데. 친구들도 만나고 네. 하시는데 이렇게 꼭 이렇게 오셔가지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 방송 참여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무튼 뭐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 늘 밖에서 부러워만 하고 있었는데 아, 막상 채널을 열고 보니까, 아, 참 고생하셨겠구나. 참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처음 저도 채널 열면서 안진걸 소장이 열어라고 그랬을 때 계속 거부했던 게, 아, 이거 열어놓으면 굉장히 늪이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암튼,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네. 네. 에, 지금은 조금의 영향력을 가지거나 조금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백지장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소음이 아니라 신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예,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또 이제 다음 그 노영 스픽스의 노영의 디너 쇼 때문에 좀 더 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마무리를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시 50분 노영의 디너 쇼에도 한번 오셔서 제가 또 약간 다구리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응원해 주시고요. 스픽스는 뭐 따뜻한 분위기니까. 스픽스는 뭐 제 고향 같은 엄마 같은 곳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또 초대해 주세요. 호의 여사 몇 시에 하는지 홍보 잠깐 하고 끝낼게요. 아, 김현성과 호의 여사들은 일단 목요일 저녁 9시, 저녁 9시 9분에 민주화 진보를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9시 9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